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6만 달러 회복에 나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며칠 동안 이어졌던 불안감이 그래도 조금은 사그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어디에서 막힐 수 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이자 비트코인의 강세론자인 마이크 맥글론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5만 달러가 지지선이고 10만 달러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확실히 시선의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런 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AMB 크립토는 56,500달러에서 반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조정 가능성은 여전하고, 여차하면 46,000달러에서 49,000달러 범위까지 10% 정도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AMB 크립토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조정도 강세장의 일부에 해당한다. 리플의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엄청난 성장을 겪고 있다는 점이 다시금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SEC와의 소송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구고 있는 그런 성취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3분기 리플 ODL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에서는 1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경 간 송금 가능 국가가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하곤 있었지만 20개국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숫자들이 함축하고 있는 이런 의미들은 많은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만약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사실 XRP 홀더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들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JP모건이 북미 주식 리서치 보고서에서 리플과 XRP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면서 소송에서 승리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여기까지 자세히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JP모건이 욕먹을 게 워낙 많은 조직이기도 하지만 돈 냄새 맡는 건 세계 1등인 만큼 JP모건이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 자체가 꽤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보고서에서 리플 XRP를 언급했다는 것은 핀테크로서의 XRP의 성장 가능성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점을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을 바라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투자라는 게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과는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결국 수익을 원하는 나의 시간에 방점을 찍으면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시장의 시간을 기다릴 때 나의 시간이 바라는 목표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측 자체가 워낙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넓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멘탈 케어에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아래보다는 위를 향해서 달려가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59,000달러에 올라서면서 6만 달러 돌파를 위해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 정도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대로 연말 랠리가 펼쳐질지 아니면 좀 더 조정의 시간을 겪게 될지 여러모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AMB 크립토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위치에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 움직임은 건강해 보이지만 일간 차트는 약한 약세 확인을 받고 있다. 이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트코인의 반등은 56,500달러에서 발생했지만 거래량과 USD로 전송된 토큰의 가치, 또 매수 매도 볼륨 등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보다 10% 정도 빠진 46,000달러에서 49,000달러 범위로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추가 조정을 예상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거래를 꼽았는데, 현재 시장 심리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트레이더들이 영구 선물 시장에서 주로 숏 포지션을 잡고 있다. 또 추정 레버리지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선물 시장의 담보는 줄어들었다. 미결제 약정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조정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6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62,500달러 이상으로 올라서면 약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찬찬히 보고 있으면 차트 분석가들조차도 비트코인의 흐름을 내다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좀 더 넓게 두고 바라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원래 변동성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변동성이 두렵거나 그걸 비판하는 관점이 분명하게 존재해왔고 그런 변동성을 즐기거나 리스크 리워딩의 입장으로 바라본 초기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은 과거보다 완화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AMB 크립토는 다른 형태의 투자 시장이나 통화 시장과 비교했을 때 매우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강세론자들의 낙관론은 계속된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인물로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이자 비트코인 강세론자 마이크 맥글론을 언급했습니다. 마이크 맥글론은 비트코인이 일시적인 가격 조정과 상관없이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5만 달러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10만 달러에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야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넓고 또 전폭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맥글론은 그러면서 초기 기술 자산인 비트코인의 공급은 감소하는 대신에 채택이 증가하고 있고 성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은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도 동일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2년에 들어서도 적잖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 계속될 거라고 믿는다. 그 뒤에 우리는 꽤 큰 베어마켓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18년의 약세장보다는 훨씬 더 그 기간이 짧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조정 이런 흐름의 반복 속에서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될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 같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온전한 추세 전환의 기준점으로 4,600달러가 제시됐습니다. FX 스트릿은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더리움이 회복되는 동안 소더비가 이더를 1등급 암호화폐로 간주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최근 뱅크스의 작품 두 점을 경매에 붙이면서 지불 결제 옵션으로 이더리움을 제시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250년 된 영국계 미국 경매 회사가 이더를 인식하고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더리움 채택의 주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더 시세 변화와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순유출이 증가했고 이건 역사적으로 고래들의 이더 축적 신호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분석가 스마트 컨트랙터를 인용했는데 엘리엇 파동 이론을 근거로 이더리움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3파동 패턴으로 조정되면 하락에서 회복을 하게 될 거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FX 스트릿은 4,600달러가 추세 반전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현재 4,400달러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경우에 이더리움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 주류 언론에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자체가 지지부진한 건지 일종의 주류 미디어 담합을 통해서 벌어지는 낮은 수준의 정보 통제인지 뭐 이건 알 수는 없겠지만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는 리플 관련 정보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은 확실히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렉스의 책임자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현재 리플의 위상과 성과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의 자금 조달과 개발 분야 자회사인 리플렉스의 책임자 모니카 롱은 올해 3분기 XRP를 사용하는 송금 서비스 ODL의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배, 전분기 대비 130% 이상 증가했다. 미국과 멕시코, 필리핀, 일본 등 20개국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니카 롱은 싱킹 크립토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ODL은 리플렛의 킬러급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녀는 NFT와 관련해서도 XRP 레저가 가진 장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는데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비와 달리 XRP 레저에서는 1페니 수준의 수수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CBD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언급을 했는데 이미 부탄 중앙은행과 CBDC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서
앞으로 세계 중앙은행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원한다 이렇게 밝히며 CBDC에 최적화되어 있는 리플렛의 강점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은 영국의 CBDC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범한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과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단체는 정부기관은 아니고 우리로 치면 사단법인 개념의 시민단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CBDC 도입을 촉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포부로 출범을 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래저래 리플의 미래는 창창하긴 확실히 창창한데 홀더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단연 SEC의 소송 이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JP모건이 11월 북미 주식 리서치 보고서에서 XRP를 주목하고 있고 심지어 이 암호화폐가 상당한 채택을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주식 리서치 보고서에서 XRP의 확장성과 기능성을 다룬 것을 보면 암호화폐로서의 위상을 넘어서서 핀테크 산업의 관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기존의 스위프트 송금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송금이 완료되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리플의 XRP는 3에서 5초 안에 완료할 수가 있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스위프트 송금은 중개은행이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결과적으로 더 비싸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SEC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리플의 승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 SEC가 소송에서 이기려면 이른바 하위 테스트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한다라고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데 차란 앱폰 판사가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면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한다.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고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가 이뤄지면 XRP는 의미 있는 상당한 규모의 채택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JP모건이 왜 굳이 북미 주식 리서치 보고서에서 XRP의 현재 상황과 비전에 대해서 언급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리플의 IPO, 기업 공개는 다음 단계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예상 가능 종목으로서 리플을 주식 리서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조망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워낙 암호화폐 시장에 공격적인 발언을 주기적으로 자주 하다 보니까 JP모건 이 회사도 적대적인 스탠스를 갖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사실 JP모건은 이미 지난 2017년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정보 네트워크를 런칭할 정도로 블록체인을 통한 국경 간 송금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ODL과 JP모건의 링크 같은 국경 간 송금이 현행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리플 소송 관련 소식이 뜸해서 궁금했었는데 JP모건이 이런 방향의 전망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전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두들겨 맞았던 마치 암호화폐 시장의 악의 축으로 비판받기도 했던 바이낸스가 본사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저울질에 나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가 부쩍 본사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시를 선택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한 상태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 후보지는 싱가포르와 두바이, 프랑스 파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곳이고 창펑자오는 그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하면서 최근에는 두바이에 첫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최근 직접 글로벌 헤드 오피스로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서 바이낸스 본사 후보지로 급부상했습니다. 바이낸스의 거점 도시가 선택되면 해당 도시는 암호화폐 친화성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이 무척 높기 때문에 한때 구박받았던 바이낸스가 요즘에는 구애의 대상이 된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단기 예측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수선함이 더해진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데 이번에 마이클 셀러는 이번 세기 말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라고 세기 말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CNBC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의 현재 시총이 1조 달러인데 이번 세기 말에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통화 지수, 채권,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잠식하면서 100조 달러대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세기 말에 숨쉬고 살아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세기 말을 내다보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부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같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벽 4시부터 자료 서칭 구글링을 시작했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그렇게 많은 소식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구글링 하다가 중간에 졸아버리는 바람에 영상 업로드 시간도 평소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우연히 접하게 됐던 JP모건의 XRP에 대한 평가가 꽤 상당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원본 구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못 찾고 시간만 낭비했는데 보도 내용으로만 정리했지만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주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대 기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 투자자로서 들어와 있는 우리는 확실히 미래적인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과도기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투자에 있어서도 나름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